물장군이 난 모양의 갈고리가 달린 초대형 앞다리로 황소개구리 뒷다리를 물었습니다. 황소개구리는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몸부림칠 때마다 갈고리는 더욱 살을 파고들어가 옥죄입니다. 천하무적처럼 보였던 황소개구리도 물장군 앞에서는 그저 도망가기 바쁩니다. 커다란 울음소리와 황소처럼 큰 몸집을 가진 황소개구리는 먹성이 좋아 무엇이나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잡식성입니다. 게다가 천적이 없어 기존의 먹이사슬을 엉망으로 흐트려 놓은 침입 외래종입니다. 물장군 크기의 거의 5배에 달하는 거대한 황소개구리가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물장군에게 잡혀서 꼼짝 못하는 모습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합니다. 장애물을 넘고 다리를 흔들며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물장군은 한번 잡은 뒷다리를 결코 놓질 않습니다. 1박 2일 거의 30시간 이상을 빨아먹고 나서야 뒷다리를 놓았습니다. 몸속 체액을 모두 빼앗긴 황소개구리는 하얗게 변색해서 죽었습니다. 물장군의 소화 방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통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먹이를 집어넣어서 입속에 집어넣어서 씹어서 소화액을 녹여서 그렇게 먹는데 얘네들은 그 사실 입이라는 게 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몸 바깥에서 체외에서 소화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처음에 먼저 그 갈고리가 있는 그 앞다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침샘이라는 곳에서 독을 주입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마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침샘에서 소화 효소를 분비시켜서 그 몸속에 있는 모든 물질을 액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물처럼 만들어서 쭉쭉 빨아먹는 바로 이런 체외 소화 방법은 한꺼번에 큰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아주 그 이 물장군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섭식 방법입니다. 황소개구처럼 큰 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체외 소화인데 그 한번 잡으면 아깝잖아요.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몸 전체를 물, 액화시켜서 마실 수 있으니까 아주 끝날 때까지 먹을 수 있죠. 대신에 이제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계속 싸야 되니까 먹으면서 싸고 그래서 그게 너덜너덜 할 때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먹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럿이 어울려 편안히 살던 물속 세상을 제 마음대로 헤집고 생태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황소개구리들을 제압하고 나름대로 조금씩 평화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힐링이 됩니다. 포악한 외래종이라고 미움을 받지만 사실 황소개구리 잘못이 아닙니다. 기껏 식용개구리라고 도입해놓고 수지타산 맞지 않는다고 버린 사람들 탓이지요. 아직 크지 않은 황소개구리 올챙이는 비록 올챙이라 하나 크기는 물장군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황소개구리 올챙이 피부는 미끈미끈하고 냄새가 많이 나 아무도 먹이로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장군에게는 이러한 불편함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죠. 오히려 유선형의 빠른 물고기보다 훨씬 작기 쉽고 영양분 많은 밥일 뿐입니다. 매복하고 있던 물장군이 긴 앞다리와 발톱으로 올챙이 머리 부분을 잡아채자마자 바로 빨대를 꽂았습니다. 물장군은 물속에서 사는 곤충 중에 가장 큽니다. 70mm에 가깝고 그렇지만 황소개구리는 다 크면 400mm까지 가는 엄청난 큰 괴물이죠. 근데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확 잡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앞으로 가면 배 입에 꿀떡 삼킬지 모르니까 뒤쪽으로 가서 가장 잡기 좋은 뒷다리를 탁 잡아서 이제 흡족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생태적으로 침입 외래종을 컨트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적의 역할을 충분히 잘해서 좋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 광경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멸종위기종이자 자생종인 물장군이 천하무적이었던 침입 외래종 황소개구리를 잡아먹으며 강력한 천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물장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물장군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보존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은 홀로세 생태보존연구소 곤충방송국입니다.